전기차는 근래 자동차 산업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자동차 대형 업체들이 언제까지 몇 종류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현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기차가 부각되면서 또 다르게 부각되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소차입니다. 오늘은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또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전기차의 종류, 내부 구조를 간단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바로 전기차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들이 많이 사용했던 자동차는 자동차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엔진이 탑재되게 됩니다. 주행을 하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또 환경오염을 시키게 되고 더군다나 연비도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개발된 차량이 전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타나게 된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옆에 화면에서 보듯이 기존의 엔진 시스템에다가 배터리하고 모터가 추가된 시스템입니다. 기본은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근데 배터리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작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 밀도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배터리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BEV, 배터리 EV 또는 PEV, 퓨어 EV에서 순수 전기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기존과 다른 게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충전하는 충전구가 플러그가 하나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초기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작 남짓해야 한 100km 정도밖에 주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춥고 좀더 덥고 히터를 가동하든가 에어컨을 가동하면은 주행거리는 원래 주행거리의 한70%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또 생각해낸 부분이 그러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자 하고 내놓게 된 차량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옆에 화면에서 보듯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 용량을 하이브리드보다 좀더 키우면서 짧은 거리는 배터리로 가게, 전기차로서 가게 되고 먼 거리로 주행할 때는 엔진을 이용해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차이점은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배터리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한 5에서 배 정도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고 충전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 플러그가 없습니다. 기술은 점점 발달해서 배터리가 점차 대용량화되고 무게도 가벼워짐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전기차가 등장합니다. 예, 2세대, 3세대에 이르는 전기차가 되는데요. 배터리 용량을 대폭 늘리면서 전기차의 최대 단점으로 주행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출시하는 볼트 EV 같은 경우는 벌써 380에서 400km 정도까지 가고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400km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완전히 해결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기차에 불만이 있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또 새로운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를 채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충전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걸 충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롭게 또 다른 차량을 내놓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2, 3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개발해 오게 된 수소 차량인데요. 수소차는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의미를 도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차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소 차량은 기존 배터리 차량하고 다르게 직접 차량 내에서 수소를 공급받아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아주 이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징은 연료전지,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소 차량도 일명 전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분되는 점,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형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전기차인데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면부를 보면은 그릴 부분에 구멍이 뚫린 데가 없습니다. 어떤 공기를 흡입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모터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모터가 어떤 산소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한 어떤 모터가 기존의 화석연료 엔진 자동차에 비해서 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돼서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수소차량, 현대가 출시하게 된 차세대 수소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부를 볼 것 같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릴 부분이 뚫려 있어서 많은 공기를 흡수해서 공기에서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상 구분을 해봤고요. 내부 구조 다음 보겠는데요.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배터리하고 모터를 쓰는 전기 시스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수소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부분이 전기가 아니고 수소가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충전 시간을 따질 것 같으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또한 반면에 수소차는 고작 3에서 5분, 6분 정도에 한 대를 풀로 충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긴 볼트 EV입니다.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 앞에서 급속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커넥터하고 연결해서 연결하는 시간도 제법 뭐 한 2, 3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충전기하고 전기차하고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급속 충전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충전하는데 남은 시간이 87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트 EV를 시승하면서 87분이라는 건 1시간 20분도 넘는 시간이 돼야 완전히 풀로 충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기차는 요 근래 배터리 용량이 고용량 60kWh가 가까이 됩니다 보니까 50kW 충전기로 고속 충전기로 급속 충전기로 충전해도 1시간 이상이 소모도에만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일게 됩니다. 다음엔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주행거리를 보겠는데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볼트 EV를 제가 타보고 시승해 본 결과 충분히 40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나온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200에서 40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소차는 500에서 600, 더 멀리도 갈 수도 있을 수 있고 국내 수소차량이 투싼 IX 한 종류 있는데요. 약 500km 정도가 주행합니다. 차세대 수소차로 등장하는 것은 약 60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의 4천만 원에 서진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가장 기본적인 중간 정도 트림에서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매가가 설정되는데 그 4천만 원이고 투싼 IX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의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이전 상태의 가격을 봅니다. 두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소차가 내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수소차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5,000만 원 정도까지 대폭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차도 전기차인데요. 핵심 부품이 다릅니다. 전기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모터를 굴리는 데 쓰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걸 역할하는 연료전지 또는 연료전지가 모여있는 스택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LG화학에서 만든 파우치 형태, 삼성 SDI의 각형 형태, 그리고 아까 연료전지 시스템, 투싼 IX에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치 엔진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을 잠깐 보겠는데요.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배터리 구성도하고 꽤나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이동수단에 가장 많이 쓰는 게 PEM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중간에 폴리머, 렉트로, 멤브레인이 들어가더라고 해서 PEM, FC, 퓨얼셀 스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인 게 중간에 어떤 분리를 할수 있는 멤브레인이 있고요. 그양 옆에 어떤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백금 촉매제인데요. 가격이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애노드, 캐소드 해가지고 음극, 양극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 가스 디퓨전 레이어 해가지고 수소가 공급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소가 압축해가지고 주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연료전지 스택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하나가 생산해낼 수 있는 전압의 양은 약 1볼트가 안 되는 0.9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 수백 개가 모인 스택이 있어야만 자동차를 구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충전소 상태를 한번 보겠는데요. 환경부에 의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고속충전기가 1,076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반면에 수소차는 10개, 14개 정도, 뭐 10개 이상 됐는데요.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더 많이 건립할 예정입니다.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 한 대에 60kWh가 배터리가 장착된 볼트 EV라고 충전한다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10시간 가동하면 10대밖에 충전을 못하게 되겠죠. 반면에 수소 충전소에는 5분이면 한 대가 충전되니까 1시간에 10대가 됩니다. 그럼 하루에 10시간 가동하면 100대가 충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하는 차량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차는 한 승용 7종류가 되겠고요. 수소차는 국내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투싼 IX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일단 구매할 때 어떤 선택권이 아직은 수소차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로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BMW i3, 소울 EV, 그리고 르노 삼성에서 새롭게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해서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SM3G나 니산 리프 등이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요 근래 이제 곧 초소형 전기 자동차가 출시한다는데요. 이런 초소형 전기차까지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투싼 IX죠. 내년 봄에 정도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차세대 차량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전기차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충전 시간을,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고용량화의 주 목적이 걸렸다면 이미 그거는 달성했고 배터리 충전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두 가지 방향을 볼수 있겠는데요. 충전 시간을 줄인 충전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되겠고요. 하나는 배터리 쪽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쪽에서 울트라 패스트 차징이라서 350kW 충전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곧뭐 내년, 내후년쯤에 곧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350kW로 충전하게 되면 몇십 분 안에 바로 이렇게
대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몇십 분입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주의하는 상황처럼 단 몇 분 만에 되는 일은 아직 손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배터리 쪽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배터리는 전고체라고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삼성 SDI나 도요타나 뭐 얼마 전에 발표한 다이슨 전기 모터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배터리 적은 같은 용량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많은 고용량을 할 수 있고 또한 충전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소 차량은 연료전지의 소형화를 해야 돼서 소형차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바로 전기 분해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수소차의 그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30년부터 꾸준히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개발된 완성된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냐 수소차냐 문제는 배터리가 만일 어떤 기술 발전으로 해서 빠른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전기차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수소차로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